내가 당첨됐어. 뭐, 뭐? 어떻게? 뭔데? 화장품. 우와. 아, 뭐? 뭐야, 여자 거잖아. 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어, 우와.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건데. 아이, 와, 나 이런 거 처음 됐어, 진짜. 나 한 번도 안 되는데. 처음 됐어, 진짜. 이거 되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 나 좋겠다. 좋겠다, 이거 되게 비싼 건데. 아, 그래? 어. 얼마네? 아, 이거 한 2, 30만 원 줘야 돼. 그래? 응. 야, 근데 너 여자 화장품 쓸 일도 없잖아. 아, 그래. 됐어. 누나도 줘, 그냥. 응. 여자친구 줄 거야? 야, 네 여자친구. 아, 여자친구. 야, 이거 30대들이 써야 되는 거야. 여자친구 아니, 이런 거 안 발라. 아니, 진짜 20대. 절정 안 발라도 돼. 웃겨. 이거 되게 기능성이라서 30대 학생. 야, 아직 20 초반 이런 거 바르면 안 돼. 면역이 잔대. 그래, 그래. 누나도 줘. 아, 아씨. 아이, 진짜. 와, 나 이런 거 100만원도 안 얻어도 나도. 저 카드로 그래. 40만원 나오는데. 달라 그래야지. 뺏어야지. 언니 아직 기초 있잖아. 없어, 언니. 다 따라갔어. 언니 저거 아시잖아, 저 밴드. 한번 써보려고. 왔어? 응. 누나 봐. 누나 왔어? 아니, 그냥 있어. 내가 나와서 갈게. TV 보고 있었잖아. 뭐야? 뭐? 누나 어때? TV 봐. 저기 옷 있어? 주는 거야? 응? 이거 주는 거다? 나 결혼 있을게? 몰라. 너 몰라. 몰라. 아, 몰라. Thank you. 이거 땡큐. 빵! 먼저 쓰세요. 아니, 먼저. 아니, 쓰세요. 아니, 아니, 진짜. 왜요? 야, 이거 티 올라왔다. 응? 아니, 오면서 내 거 보다가 티 봤는데. 제가 사실... 어, 사이즈 몰라서 내가 못 샀어. 너 사이즈 몇이야? 95, 100. 내일 사올까? 얘기 좀 할 때 들어가 버려. 얘기 좀 할 때 들어가 뭐 어때? 왜? 그리고 얘기도 많이 못했잖아. 너 걸려도 얼마나. 왜요? 아니 내가 가장 못 쓰고 있거든. 그래서 달라고? 아니 뭐 그냥 생각해봐. 뭐 줄 데 없으면. 야, 꽃나마 뭐 하니? 어, 화장실아. 달려오면 좀 돌이킨 날들의 생각 좀 해봐. 어쩌고.
너 진짜 추접 싫어 진짜 얘가. 사람 그냥 네 생일이면 생일을 얘기하는 거 뭐. 누나 생일 파티 같은 거 해주면 와서 뭐해. 나 그런 거 말도 안 해. 뭐 생일이라는 잘 생각했네 얘야. 근데 바라지 말아야지 그런 거 아니야. 뭐 생일 같은 거 바라진 안 해 솔직히 까놓고 얘야. 진짜 까놓고 바라는 거야. 집에 왔으면 친구 좀 챙겨줄 건데 삽삽하다서 후에 진짜 안타깝다 느꼈나. 너 그래서 지금 생일 챙겨달라는 거야 뭐야? 그냥 뭐 또 생일을 챙겨주라 하던가. 그냥 같이 산 정이 있지. 왜냐? 어? 왜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 넌? 아니 뭐 바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생일 같은 거 바라도 안 됐나. 그래 잘 생각했어 그냥 바라지 마. 그래 채영아 뭘 생일 챙겨 먹어야. 누가 챙겨줘야 먹자. 어? 야 챙겨 싶어하고 내 생일을 물어봤다 미역국이야 먹을란지. 어, 하여튼 고맙다. 어 양태야 뭔 일이여. 어떻게 안다. 그래 했잖아. 뭔 생일이야. 야,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야 고맙다. 오늘 한마디도 안 했더라. 어 고맙다. 야 시끄러 죽겠어 내려가. 아 누나 친구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전화온다. 아 내려가서 받아. TV 재밌나? TV 봤지? TV 뭐지? 아야 시끄러워. 신문에다 광고하지 그냥 왜? 친구가 요즘 친구 거기다 꼭 다... 여기서 꼭 나 들으라고 그렇게 해야 돼? 네가 끓였어? 생일날 내가 미역국을 끓였어. 야 나는 20살 이후로 미역국을 먹어본 적이 없어. 닌텐도인가? 응. 닌텐도 맞지? 그게 뭔가? 누나? 몰라. 게임하고. 내 뜨는 사람들이 다 갖고 다니는 거. 아니 그게 아니야. 집에 혼자 있다 놓을 때 좀 심심하고 볼게. 책을 읽어봐. 공부를 좀 하든가. 멍 때리고 팀나 보지 말고. 거기 영어 공부도 있다는 거 아니야. 사달라는 거야 이거? 아니요. 갖고 싶으면 갖고 싶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해. 그 분명 돌리냐? 내가 막 단두집 좀 말해도 누나 사주지 않구나. 닌텐도 그거 얼마나 돈이 어딨냐 내가. 너 얼만 줄 알아? 주머니 사촌도 돈 주고 하잖아 그거. 내가 아까 생활비하러 간 건데 입 딱딱 까보고 자기네 저번에 만들었을 때도 친구로서 대주가 많다. 삼촌 왔을 때 양도 혼자 다 왔을 때 아, 밥이 안 들어간다. 빨리 가라고? 그래 왜 생일이 되는 거지? 빨리 좋아. 아 몰라 이따 뭐 나가 봐야지. 근데 나 생일인데 지금 혼자 있는데 좀 근데 아 너 무슨 생일 못 챙겨서 화장이냐? 어 그래 만기야 누나가 내가 생일인 것도 알면서 아침에 미역국도 내가 끓여 먹었다. 근데 야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가본다. 만기야 너 기분도 좀 그런데 야 소주 한잔 하면 안 되냐? 갑자기 웬일로 운동을 당할까 우리 언니? 왜 그래? 왜 이래? 너 때문에 살쪘잖아. 나 때문에? 내가 뭐? 내가 왜? 네가 맨날 밥마다 먹자 그러니까 그렇지. 아 웃긴다. 밤마다 야식 먹는 것 때문에? 그 누나 내가 막 먹자고 막 꼬신 게 아니고 누나 먹고 싶어서 먹었잖아. 나 때문에 못해. 야 당연히 앞에 음식 있는데 안 먹고 싶냐?
참아야지. 어떻게 되지? 네 책임이지 그러니까. 야, 옆에 사람 도와줘야 되는 거야, 다이어트는. 아니, 그거는 의지. 의지로 한 거지. 나한테 뭐라 그래? 어쨌든 나 너 때문에 살쪘어. 네가 오고 나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살 찌는 게 뭐냐 이게. 이제 곧 여름인데. 웃긴다.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나 누나 닮으시지. 누나가 뭐지? 야, 네가 옆에서 계속 먹고 오니까 그렇지. 그냥 좋은데. 나쁘지 않아 지금. 어쨌든 너 때려줬으니까 너도 이제 밤에 먹지 마. 웃긴다. 왜 나한테 굶으래? 아니 왜 내가 먹은 거지 뭘? 내 옆에서 먹은 거 같이 먹고 싶으니까 이제 너도 먹지 마. 아무튼 먹지 마. 내가 먹지 말라면 먹지 마. 아 그만해. 덜덜덜덜. 와 진짜 맛있겠다. 야 밥 한 방이다 진짜 이건. 딴 데 틀어. 왜? 맛있겠다. 나오는 거 봐. 그대로 나와. 우와. 아, 왜 그래. 줘. 땅에 이봐 틀어줘. 싫어. 아, 배고픈데. 그럼 음식 프로그램은 뭐 해봐. 어차피 먹지도 않을 건데. 아니, 왜 보기는. 이거. 이런 걸 봐주면서 나의 그 어떤 상상력을 통해서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먹고 누나가 정말 안 주니까 나 지금 두 달 동안 저런 거 못 먹어. 보지 마. 왜? 다이어트하는 도움 안 돼. 방해돼. 아 누나 그렇게 막 요란 새끼 막 움직이고 막 뭐 TV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다이어트하면 안 돼요. 성공도 안 해. 뭐 참. 에이 정말. 이 그냥 조용히 자기 의지대로 하는 건데 말이야. 아 답답해 정말 사람. 너 신경 꺼. 자, 응? 과자를 왜 다이어트 꺼서 먹어? 막내도 과자를 먹는 게 뭐 같아? 내 눈에 보이지 마. 아 맞다 미안 깜빡했다. 아 내가 주인님 생각도. 자, 주인님 아 안 먹어. 왜? 나 다이어트 하잖아. 어? 네가 밤에 막 야식 먹고 그러자 그래서 먹어서 살찐 것도 있잖아. 네 책임이 반다? 그러니까 너도 내 패시지. 난 네 주인이고. 응. 같이 다이어트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니? 그래 뭐 어떻게 도와주는 건데? 적극적으로. 내가 다이어트 규칙 정할 테니까 너 따라줘.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얘기를 해봐. 뭐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야? 첫 번째? 밥 먹는 거 말고 음식을 내 앞에서 보이지 않는다. 혼자 있으면 원래 잘 안 챙겨 먹게 되잖아. 뭐 시켜 먹어도 잘 안 시켜 먹게 되고. 근데 네가 있으니까 계속 뭘 먹는 거야.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 진짜 너무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알았어. 두 번째? 두 번째도 있어? 한 달 동안 저녁은? 아니 말도 안 돼. 이거는 누나 진짜 이거는 죽으라는 거지. 사람 죽어. 얼마 동안? 얼마 동안? 안 돼. 사람 죽지. 안 돼. 이거는 안 도와줄 거야? 아니 도와준 건데 왜 굳이 나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난 너가 먹으면 내가 옆에서 먹고 싶어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도와줄게. 아유 어쩐 일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빨리 쓰다듬어줘. 제대로 예쁘다. 자 뽀뽀 여기 뽀뽀. 오 만났다 이거. 아 이게 더 편해. 아니야 이거 올라와서 봐. 야. 아 왜? 아니야 이거 편해 그냥. 아니야 야 여기 야 이제 얼마나 좋은데 명당이야 빨리 올라. 아니야. 편하게 봐 빨리 올라와서. 아 진짜. 자 오시오. 아우. 아, 얼굴 너무 건조한데. 봤잖아, 누나 화장품 다 쓴 거. 아, 몰라. 야, 그거 공짜로 생긴 건데 그냥 기분 좋게 주면 안 되나? 그렇게 아까워서
그래, 줄 사람도 없어서. 야, 지은 언니는 원래 쓰던 게 있어. 혼자로 얻은 건데 누나 이왕 화장품 다 썼는데 좀 기분 좋게 줘라. 뭐? 아, 진짜 사람 이렇게 저런 비굴한 말 되나? 아, 알았어, 몰라. 알았어? 아, 몰라. 그거 다니면서 그래. 여보세요? 어, 누나. 지금? 아, 왜? 아, 진짜 좀. 귀찮아. 옆에 있어. 알았다고. 지은이야? 응. 아, 왜? 뭐라 하는데? 아, 오늘 앞에 나오래. 아, 진짜 귀찮아. 아, 진짜 힘들어. 너만? 어. 야, 너 옷 갈아입죠. 어? 내가 무슨 옷을 갈아입을 거야. 뭐야, 콧나리 불러서 뭐 했어? 아, 아니 지금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바람 좀 쐬라고 나가야지. 혼자 오기도 심심하고 그래서. 그거 뭐 했는데? 어? 그거 뭐 했는데? 뭐 하기도 그냥 왔지. 왜 콧나리만 불러서 뒤에서 뭐 했어? 콧나리 맨날 집에만 있잖아. 옷 갈아입을게. 언니 좀 이상하다. 응. 왜? 왜 내 두 눈을 못 보는 거지? 뭘 못 봐. 잘 어울렸다. 야, 그거. 어? 완나! 뭐 그렇게 좋아? 마사지였지. 나 옷 갈아입게. 갔다 와. 그래. 멋있어. 두 개 사줬다. 뭐야 이게? 시커멀어 죽죽해가지고. 이건 파? 아직 달래? 아니라니까. 아니야? 응. 야, 그게 아니면 이걸 왜 사주냐, 제가. 정말 사주냐, 이거 진심인 거 아니야? 진심이지. 옛날 생각해봐. 어? 네가 별짓을 다 해도 눈 깜빡도 안 하는데 형 왜 사줘, 이유 없이. 너 생각해준다고 뭐 못 사주고 갑자기 왜 그럴까? 생각 좀 하고 살아, 좀. 입어보자. 이거 왔어? 이런 건 중요한 날이 있네. 야, 넌 꽃나미 옷을 사줘. 너 화장품 다 떨어졌다면서. 아, 화장품 나중에 사면 되고. 어차피 내 옷 사다가. 갑자기 잘해주니까 참 어색스럽다. 좀 친해졌지 뭐. 그치? 그치, 좀 친해졌지? 누나가 티 사주니까 좋아? 문제는 꽃나비랑 왜 빨리 안 친해지냐고 막 그래. 안 친해지면 좋지. 자꾸 질투해. 좋은데 너무 급 친해지니까 또 참 이상하네. 나 이거 아까 못 입어봤잖아. 한번 입어보자. 여기서 말해 볼래? 나 그래. 아니야, 내가 그래. 나가자. 나 끝나갈게. 나 욕할 수 있어?